안녕하십니까. 에스라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명단인데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메네 자손들 베바의 베바의 자손은 쉐시 메오트 육베 에슈리 미시 그리고 우셜루샤 3이었다. 베네 아즈가드의 자손은 엘레프 천 마타임 이베 에슈림, 이시, 우시나임, 이었다. 베네 아도니캄의 자손은 쉐시메오트 600, 쉐심 60, 베 시샤 6이었다. 베네 비게바이의 자손은 알레파임 2000, 하미심 50, 베시샤 6이었다. 베네 아딘의 자손은 아르바 메오트 400, 하미심 50, 베 아르바 4였다. 베네 아테르의 자손은 리 히즈기야에 속한 자들은 티시임 90, 우, 시모나, 8이었다. 베네 메차르의 자손, 셜로시 메오트 300, 에슈림 20, 우, 셜로샤 3이었다. 베네 요라의 자손은 메압 100, 우, 시님 20, 아샤야르 10이었다. 2장 18절은 잠시만요, 제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해석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에스라서 2장 18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8절 이럴 때 막히네요, 그렇죠? 우시나임 아시라는 시입이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전에 알았는데 시나임은 이고요, 아시라는 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12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2, 10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풀 챕터를 보면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뱉어내서 죄송합니다. 18절 같고요. 18절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베네 하슘의 자손은 마타임 200, 에슈림 20, 그리고 우셜로샤 3이었고요. 그리고 베네 기발의 자손은 티시임 90, 그리고 베 하미샤 5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베네, 비트, 라힘, 베틀레헴의 자손들은 메아 에슈림, 메아 100, 에슈림 20, 우 샬로샤 3이었습니다. 아네셰 남자들, 네토파의 남자들은 하미심 50, 그리고 우시샤 6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네셰 남자들, 아나토트의 남자들은 메아 100, 에슈림 20, 우시모나 8이었습니다. 베네 아들들, 아제메베트의 자손들은 아르바임 40, 우시나임 2였습니다. 42였습니다. 베네 게라야트 아림의 자손들은 케빌라 우베아 아르 아레로트는 잠시만요. 25절이 보면요. 선 오버 키랏 아림과 세피라와 비르로트 이렇게 되는 세 명이네요, 그렇죠? 이세 명의 키르얏 아림과
피라와 우베 에로트는 세바에메오트 칠베 그리고 네 아르바임 사시 우 셜로샤 3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베네 하라마 라마의 자손들 바 가바의 자손은 셰시메오트 600 에슈빈 20 베에하드 1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네쉐 미케마스의 아들 남자들은 메아 100 에슈빈 20 우시나임 이었습니다. 아네쉐 베델과 그리고 베 아이 하야 하아이의 남자들은 마타임 200 에슈빈 20 그리고 우샬로샤 3이었습니다. 29절 베는 네보의 자손은 하미심 50 우시나임 이었습니다. 베네 마게비시의 아들들은 메아 일베 하미심 오십 베시샤 6이었습니다. 베네 엘람의 자손들은 아헤르 다른 엘람의 자손들은 엘레프 1000 마타임 200 하미심 오십 베 아르바 4였습니다. 베네 하림의 자손들은 실롯이 3, 묘트 100, 베에쉐림 20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드 하디드 베 오노 하디드와 오노의 자손들은 시바 7에 메오트 100이었고요. 700 실림 20 그리고 바 하미샤 다시스였습니다. 그리고 베네 예호의 자손들은 실롯이 메오트 300 아르바임 40바 하미샤 5였습니다. 베네 셰나의 자손들은 실롯세트 알라핌 3000 그리고 베셰시 메오트 600 그리고 매우 실로심 3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하님 하코하님 베네 예다 에야 야 레비트 예슈아 제사장 예다야의 자손 예슈아의 집안에 속한 레비트 예슈아 집안에 속한 자들은 테샤 구 메오트 백 셰베임 70 우 셜로샤 3이었습니다. 베네 임메르의 자손은 엘레프 1000 하미심 50우 셰나임 이었습니다. 베네 페시후르의 자손은 엘레프 1000 마타 200 아르바임 40 그리고 우 셰바 7이었습니다. 베네 하림의 자손 엘레프 1110 베아 7 그리고 아샤르 17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레빔 베네 예슈아의 자손 레빔 사람들 그리고 베 카데미엘의 리베네 호다베야의 자손은 셰베임 베 아르바였습니다. 70 셰베임 아르바 사였습니다. 그리고 메쇼레림 남자 노래 부르는 베네 아사프의 자손들은 메안 1베 에슈림 29 그다음 쉐모나 8이었습니다. 베네 하쇼아림의 게이트키퍼의 자손들은 베네 샬룸에 속한 그리고 베네 아테르에 속한 자 그리고 베네 달몬가 베네
아쿠브의 자손들, 그리고 베네 하티타의 자손들, 베네 쇼바이의 자손들은 하콜모두 메아 일베 셜로심 30, 그리고 베 티시아 나인이었습니다. 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 네티님은 베네 칠하의 자손들, 그리고 베네 하슈파의 자손들, 베네 타바오트의 자손들이 자 다시 잠시 볼까요? 그리고 템플 서번트네요. 아예아 네티네 아, 네티님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인인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템플에서 종으로 섬겼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 네티님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길르앗 사람인가? 예, 찾아보내야 되겠네요. 예, 그 자손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44절, 그리고 베네 케로시, 베네 시아하, 베네 바돈, 그리고 베네 자손들 레바나와 베네 하가바와 베네 아쿠브의 자손들, 그리고 베네 하가브의 자손들, 베네 샬마이와 베네 하나의 자손들, 그리고 베네 게달과 베네 가하르, 그리고 베네 라야와 레아야와, 그다음에 어디까지 하는 것 같아요? 14절 보시죠. 베네 레친과 베네 네코다와 베네 가잠과 베네 우짜와 베네 바세아와 베네 바사이와 베네 아시나와 베네 메우님과 네푸심과 베네 마케부크와 베네 하쿠파와 베네 하르후르와 베네 마체루트와 베네 메히다와 베네 하레샤와, 그리고 베네 바르코스와 베네 시셀라와 베네 타마와 그다음 베네 네치아와 베네 하티페파와 베네 아베데 종들, 솔로몬의 종들, 베네 소타이 자손들, 그 베네 하소페레트와 베네 페루다와 베네 야에라와 베네 나르콘과 베네 게델과 깃델이네요, 깃델과 베네 셰파테야와 베네 하틸과 베네 포케레트와 하체바임이네요. 그리고 베네 아미와 홀 모든 콜 한네티님과 우 베네 아베데 솔로몬의 종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셜로시 메오트 3대, 그리고 티시임 90, 우 셰나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엘레 이들은 하 올림 올라간 자들입니다. 미테 어디에서부터? 텔멜라에서부터 올라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텔하르샤에서, 그리고 데루브 아단 임메르입니다. 그리고 로 알았습니다. 야켈룬 할수 있다죠. 야켈룬은 야콜 할수 있다. 레 아기드는 나가드는
to be conspicuous. 돌도 디클레어 선포하다. 알게하다. 메이트 알 수가 있는 자들이 알수 있지 않았습니다. 메이트 아보탐 그들의 집안들. 그네 베 자르암 자르암은 제라 제라는 그들의 핏줄 그들의 핏줄과 그 족보 임 인지 아닌지 미스라엘 이스라엘인지 햄 그들이 이스라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60절부터 마찬데요. 오늘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60절부터 65절 오늘 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